젊었을 때부터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던 선우용녀. 하지만 결혼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며 무리를 하더니 결국 나중에는 몸이 버티지 못한 게 아닐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배우 선우용녀, 본명은 정용예로 1945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까지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거침없는 입담으로 활약하는 그녀는 젊은 시절 164cm의 모델같이 큰 키에 또렷한 이목구비의 미녀스타로 여주인공으로 선우용녀를 빼면 드라마가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했던 스타였습니다. 신문 기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부족함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던 그녀는 서라벌 예술대학교 1학년 시절 발레를 배웠던 경험을 살려 학교 교수의 추천으로 TBC 방송의 무용수 1기로 방송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후 TBC의 드라마 상궁나인의 첫 주인공으로 발탁되며 본격적인 배우의 길을 걷게 되는 선우용녀. 눈에 띄는 아름다움과 탁월한 연기력으로 금세 톱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한국 최초로 국산 자동차의 광고 모델에, 조미료, 미원의 광고 모델을 하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였는데요. 그녀가 25살이 되던 해 김세명 씨를 만나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아주 특별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선우용녀 씨가 남편과의 첫 만남에 대해 회상하길, 사업을 하고 있다던 그가 건넨 명함에는 현 주소는 서울, 본적은 전남 해남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10살 연상이지만 운동을 해서 다부진 체형에 박력 있는 모습과 매일 선우용녀를 데려다주는 자상함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에게 빠져들어 불같은 사랑을 하였고 마침내 결혼을 하는가 싶었지만 문제는 선우용녀의 부모님이 이 김세명 씨와의 만남을 강하게 반대하였던 것으로 그가 10살 차이의 연상에다가 팔남매의 맏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고향까지도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녀관계는 주변에서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 오히려 더욱 불타오르는 것인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둘은 특단의 조치를 하는데 김세명은 선우용녀를 데리고 약 한 달간 사랑의 도피를 떠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아이가 생기게 되고 혼전 임신 소식을 전하며 결국엔 결혼 승낙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 연예인 중 혼전 임신 1호가 바로 선우용녀 커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결혼 승낙을 받아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식이 시작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신랑이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영화도 아니고, 이에 엄청나게 당황하였던 신부 선우용녀 씨. 그리고 얼마 뒤 오라는 신랑은 안 오고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바로 남편의 빚쟁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신랑을 보고 싶으면 도장을 찍으라는 말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25살의 선우용녀 씨는 뭔 모르고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국 다시 한번 예식을 올린 끝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지만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그건 빚을 대신 갚겠다는 도장이었고, 행복한 신부를 꿈꿨던 상상과 달리 결혼과 동시에 선우용녀 씨는 10년 가까이를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빚을 갚아나가야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리 인기가 많았어도 결혼을 하고 나면 연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선우용녀 씨. 하지만 집 한 채 값이 50만 원이었던 당시에 2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빚으로 살고 있는 집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출연료도 차압이 들어오게 되니 결혼 생활 시작부터 앞이 깜깜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결혼 당시 남편의 형제, 팔남매와 시어머니까지 9명의 대식구를 이끌어야 했기에 작품을 가리지 않고 노출이 있는 배역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쉬지 않고 일을 했는지 한 번에 영화 13편에 출연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첫째 큰 딸을 낳고 바로 아씨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강릉 경포대 바닷가에 빠지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던 그녀는 둘째 아들을 가졌을 때 그만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활고를 겪어가며 빚을 갚기를 10여 년 남편이 원망스럽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당시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기에는 그런 고생을 하게 한 남편이 미웠던 적도 있지만 남을 미워하면 내가 괴로워진다. 내 얼굴이 오히려 죽을 상이 된다. 라고 하며 또 각자의 복이라고 생각한다. 남편은 받을 복이 있는 거고 내가 그 복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라며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남편과 40여 년을 함께하며 많이 위하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혼 초기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고 결국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룬 선우용녀. 두 자식들도 훌륭히 잘 키워내고 이제야 안정적인 가정을 보내려나 싶었지만 그 기간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게 된 것인데요. 사고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옆에서 극진히 병간호를 하는 와중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방송일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집에 두고 카메라 앞에서는 웃어야 하는 연기자의 숙명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왈칵 쏟기도 하였던 선우용녀. 하지만 이내 그녀는 행복과 불행은 같이 온다더라. 그래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라며 이내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5년 넘게 일과 병간호를 병행하며 버텨왔던 세월들. 치매, 파킨슨 병까지 와서 고생하는 남편의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간병을 했지만 결국 남편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어느 날 선우용녀 씨는 방송 녹화 중에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신호가 오게 됩니다. 평소처럼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마치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뭔가 턱하고 막힌 듯이 말이 아예 안 나오는 상황. 몸이 고장난 것처럼 말을 안 들었지만 낙천적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둔감하다고 해야 할지 그러려니 혼자 버티고 있었는데 후배 방송인 김경란 씨가 선우용녀 씨의 상태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내 몸이 이상하다. 말이 안 나온다. 라는 선우용녀 씨.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운이 좋았던 게 당시 녹화하고 있던 프로그램은 다름 아닌 건강의학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바로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선우용녀 씨의 상태를 체크해봅니다. 양팔을 앞으로 들어보세요. 라는 지시에 선우용녀 씨가 양팔을 들어올리려는데 한쪽 팔만 올라가고 나머지 한 팔은 거짓말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외 몇 가지 테스트를 더하더니 내린 결론은 바로 뇌경색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급박하니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여 선우용녀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응급실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응급실에 가서 다급히 치료를 받은 후 기적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마침 의학 방송 촬영 중이라 현장에 의사 선생님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로 운이 좋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로 잘못되거나 영구적인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겠죠. 선우용녀 씨의 뇌경색,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돌이켜보니 예전 아픈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방송 일까지도 겸했던 힘들었던 시기. 당시에도 이미 한쪽 눈이 팍 하고 터지는 것 같이 뭔가 터지더니 이내 앞이 안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급한 대로 치료만 받은 후 혈압약을 복용해 왔는데 남편이 사별한 후에 뭔가 긴장이 한 번에 풀리면서 혈압약은 이제 안 먹어도 되겠다 싶어서 임의로 스스로 판단하에 혈압약을 안 먹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뇌경색에 전조 증상 신호를 몸에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던 선우용녀. 하지만 결혼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며 무리를 하더니 결국 나중에는 몸이 버티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행히 현재는 더더욱 신경 써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선우용녀 씨.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방송에서 오래도록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선우용녀 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